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인나인튼 개몽에서 나온 레전더리 뭐 파이레이츠 해가지고 뭐 전설적인 뭐 해적들 뭐 그런 시리즈 제품인데요. 1301 대입고 73피스짜리 제품입니다. 인나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레고 짝 예전엔 짝퉁도 만들었던데 요즘은 저기 호환 제품 주로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들도 뭐 창작 만드는 것 같은데 설마 레고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여기 독거미가 들어있고 해골 마스크 쓴 뭐 나쁜 해적이 들어있고 원주민과 이제 뭐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국내에서 들어왔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미 하나 들어가 있고 둘이서 붙고 깎고 싸우고 있고 결국에는 악당이 이기는 건가요? 자, 요즘 해적 시리즈 독특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요 해적들하고 저 싸우는 거고 자, 하여튼 뭐 동물들과 해적의 만남이라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설명서 인나이튼 아주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이런 거 오래간만에 본다. 자, 스파이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 되시면 이런 식으로 뭐 설명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할 것 같은데. 자, 어이구 뭐 스티커도 들어 있어? 자, 스티커도 들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자, 나와주세요. 종이가 두 개 들어 있고요. 이런 제품인데 간단히 블럭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짝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 팔이 저 손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끼우는데 잘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끼우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예전 한번 저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소개시켰었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손이 이렇게 안 깨져 있죠? 손이 안 깨져 있는데 아마 뭐 잘 한쪽은 미리 껴놨는데 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게 만약에 끼우다 보면 안 들어가는 짝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 막대기에다가 여기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서 눌러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끼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그 악당 그 스파이더의 뭐 대저인 것 같은데 몸통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키마 같은 느낌이라고 되어 있고 머리 쪽에 이런 프린트도 되어 있고요. 몸통 프린트도 잘 되어 있는 편이네요. 뭐 이나티냐 뭐 괜찮은 회사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좀 뭐야 그냥 좀 멋있는 거 불꽃 같은 거 하나 넣어주지. 자, 이렇게 돼 있는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엔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원래 살고 있는 주민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프린팅 되어 있고요. 뒤쪽 보시면 뭐 별거 없고 되어 있는데 자, 머리 껴줄 수 주시면 이렇게 원주민이 됩니다. 자, 원주민이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위쪽에 블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머리를 이렇게 껴주네. 이게 어디가 앞이야? 아, 이렇게 돌려야 되는구나. 자, 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껴주네요. 대머리 그냥 위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희한한 방식으로 머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무기에는 없네요. 자, 되어 있는데.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만 만들면 되겠죠? 거미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오! 인나이트, 아니, 저번에도 봤었구나. 인나이트는 ENLI, 이렇게 블록에다 이렇게 로고를 저번에 그, 인나이트 그걸 하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인나이트도 이제 슬슬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하네요. 짝퉁들에서 하는 데가 지금 왕거 하고 있고 카지 또 있었나? 얘네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하는 회사들은 꽤 별로 품질은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옥스포드도 아직 안 하고 있고 뭐 하나도 지금 따라서 이제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와, 저 왕거 같은 경우에는 정품 같은 거 이제 호환 저 짝 왕거도 호환 제품만 만들다가 요즘에는 뭐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다시 그 레고 짝퉁에 손을 대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왕거 본 지가 참 오래돼서 중국에도 보시다시피 중국에도 짝퉁 회사들이 무진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요거 저 말에 끼우는 거죠? 요거 저거 말 같은데 요렇게 끼우는 거 요게 저 손잡이 있는 쪽이 뒤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 같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어허, 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고 앞쪽에다가 빨간 블록 두 개 끼워주시고 짝퉁도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짝퉁끼리도 경쟁이 엄청나게 또 심하겠지요. 네. 아무리 중국 시장이 넓어도 사람들 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가 있고 하여튼 뭐 거기서 또 망하고 또 생기고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버틸려나. 블록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네요. 네. 블록 품질은 뭐 그냥 괜찮은 정도. 물론 레고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옥스포드에도 안 되고 SI나 데쿨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 칸 떼고 놓는 거야. 설명이 애매해. 여기에는 한 칸 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한 칸 떼라고 되어 있는 것 같. 아, 한 칸 떼는 게 맞네요. 한 칸 떼서 그러니까 엇갈리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뒤쪽에다가 자, 요거를 껴서 자. 안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꼬리 쪽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줍시다.
스티커 인라이튼 거 오래간만에 붙여봐서 품질이 어떤지 기억도 안 나네요. 자, 그냥 일반적인 비닐 방식이고요. 자, 뒤쪽에다가 셨어. 꼬리. 자, 넣어주시고 양쪽에도 스티커 붙여줍시다. 거미가 얼마나 멋질까. 그 저기 어디야, 키마에서 나오는 여왕거미 그런 것도 따라서 만든 건가 아닌가. 만들면 알겠죠? 이쪽인가? 이쪽이 맞네요. 자, 이쪽이다. 에휴, 뭐하냐. 자, 제가 좀 오늘 좀 급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연서랑 놀러 가는데 미리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바람에 지금 정신 거꾸로 붙였나 보다. 거꾸로, 그쵸? 에. 뭐야 뭐 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앞에 또 있어. 죄송합니다. 너무 건성건성해서. 자, 그리고 이쪽에도 어쪽에 붙이는 거야. 아, 이렇게 붙여주려나? 이건 제대로 붙이자.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쪽에도 스티커 마저 하나 붙여주시면 자 놔주세요. 빨리 하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꼬리 쪽에서 붙여주셔가지고 아까 만드신 거 뒤쪽에다가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셨어. 자, 요거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몸통 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자 이제 그 저기 뭐야 거미 다리 6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서 주시고 거미 발톱 자 요거 하나 껴서 주시고 위에다가 자 요렇게 끼워 주신 거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6개 만드신 거를 하나 자 또 어디 갔니? 자 만들어 놓은 거 둘 셋 다섯 개인가? 네 개 다섯 여섯 개 맞네요. 자 요런 식으로 6개 만들어 줬는데 발톱이 좀 빠지네요. 자 요렇게 껴서 뭐 내려 주시면 요런 식으로 발톱 되겠죠? 그 저 키마에 나오는 거랑 좀 살짝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거미야 뭐 거기서 거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신 거 앞에다가는 자 앞니빨을 달아줍시다. 자 이빨이라고 해야 되나? 이빨은 좀 그렇고요. 거미가 이빨이 있었나요? 자 뭐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밑에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연결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거미가 만들어졌고요. 요거 이제 말 타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피규어 이렇게 세워서 끼워주시면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미 하나 들어있고 원주민 들어있어서 해적하고 이제 해적이 이제 어떤 섬에 들어와서 거기 원주민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거미 해적인 거미 해적단인가 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미 눈하고 이빨하고 그 다음에 앞에 뭐 무기 같은 거 표시돼 있고 말 안장을 갖고 독특하게 표현했고요. 다리가 이렇게 6개 달려 있어서 움직이는데 뭐 품질적으로 조금 불안합니다. 좀 너무 여기 좀 빠져 좀 뻑뻑하고요. 요건 이렇게 빠져. 자 요건 좀 헐겁고 좀 그런 면은 있네요. 요즘 너무 정품을 많이 했더니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되게 꿀이 돼 있고요. 요 거미 같은 경우 멋진 거 보시다면 저기 레고 그 키마 보시면은 여왕거미 그 집 있는 거 보시면 여왕거미 꼬리 크게 돼 가지고 멋진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거미에다가 해적이 타고 있고 원주민 머리가 아주 독특하죠. 예, 일반 그 레고 블록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걸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출력을 해서 독특한 얼굴이 되어 있는 캐릭터가 들어 있는 제품이네요. 자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기대되시면 이렇게 창작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